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거기에 조금 말을 덧붙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믿는다는 그런 반응이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반응이 옳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는 것이 옳다고 아마 반응하시는 분들이 모였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믿는 대로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신적 의미로나 경험적으로나 실제적입니다. 더욱이 심정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쉽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의심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 어려운 말이겠지만 쉬운 말로 하면 변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을 똥 말 똥 혹은 믿으려고 해도 장애가 있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책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매우 중요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다음 책인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15장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관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지금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울만큼 부활을 더 잘 설명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복음과 관련해서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과 관련해서 즉 복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5절로부터 9절까지 8절까지에는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사실적인 어떤 기술을 합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제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했다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는 바울을 통한 신적인 사실의 증거로서 이 부활을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한 1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19절까지 보면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매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어떤 의심을 가진 것들을 지우기 위한 그러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훌쩍 뛰어서 29절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거는 일반 세상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부활은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에서도 이렇게 강조됩니다. 3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없다면 날마다 죽을 수가 없겠죠. 죽음은 한 번뿐일 텐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도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 들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듣고 예,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후로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 얘기하면 내가 너무 여러분들을 좀 가볍게 보는 처사일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논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전히 장애가 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생각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가 하는 것을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 절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가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을 입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기 전에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다고 요한은 계속해서 진술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일이죠. 근데 그분은 이 땅의 일을 마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면 의미가 다른 게 있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셔야 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무덤에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렇게 또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심을 그대로 가지신, 즉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성에 대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진술이 확증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또한 그것은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에서 그 예수님의 의지는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진술이 구원과 연결해서 다시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뭐 이 정도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리스도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더 이상 더 들을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더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예 부활했다니까. 아, 했어. 이렇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은 사실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에게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으로 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죠?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분의 시체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건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시체를 치웠을까요? 이 질문에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죽으셨는데 무덤에 놓아뒀는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말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것에 긍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틀림없이 누가 가져갔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져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또는 변호를 해야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시체가 치워졌다면 치울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로마인, 유대인, 그리고 제자들. 로마인 예수님을 직접 사형에 처하는 행위를 한 무리들이죠.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울 수 있다. 예, 생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생각일 뿐 현실은 로마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은 가장 신경 쓰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배한 지역에서 소동이 나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만약에
로마의 관리가 자기가 관리하는 그 지역에 소요가 나면, 소동이 나면 그냥 잘립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군대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높은 지역에 주둔하고 예루살렘을 항상 바라보는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해상사고도 예, 최고 통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일에 하나라도 잘못된 사람이 밝혀지면 예, 자리보전이 어렵다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통치자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가지고 소요를 발생시킬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하게 보존해서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오히려 철저한 임무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돌무덤을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했다는 건 누구도 그거를 손대지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 그거를 떼고 돌무덤을 움직이고 시체를 가져갈 그런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건 예, 이유가 안 됩니다. 유대인은 어떨까요? 유대인이 시체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성전이 이렇게 크고 엄청난 걸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들에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조차도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부활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가장 싫어한 거 예수님이 또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돌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 마태복음의 이 부활의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없다. 이거를 확인하고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로마 군사들에게 뭐예요? 뇌물을 주고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하자고 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유대 땅에 소문으로 쫙 퍼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자기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체를 치울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여인들로부터 제자들 몇 사람이 그분의 무덤으로 달려갔나요? 거기에 계신 줄 당연히 알고 뭔가를 그들이 하고자 해서 그곳에 갔으나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치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치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들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두고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입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의 복음 내용 중 가장 중심에 두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치웠다면 이렇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그 주님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혹은 여러 못쓸 그러한 처벌로 인해서 다 순교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시체를 없애놓고 그분을 위해서 순교한다. 이거는 결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사람의 죽었다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몇 사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더 있을지 모르겠네요. 구약에서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그 과부를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할 때 그 과부가 말합니다. 아니 이러려고 나를 도와줬느냐. 그래서 그 대언자는 그 아들의 몸 위에 올라가서 눈에 눈을 코에 코를 마주 대하고 기도한 끝에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과부의 아들이 관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행렬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그 관에 있는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죽었습니다. 부활해서, 즉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것으로 그분의 부활이 다른 부활과 다른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하나님의 양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언제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소생이라 말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기독교인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면 난 크리스천, 비그리스도인,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가장 중심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부활의 의미들을 생각하는 날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곧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매우 강한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선포하는,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었다가 3일 동안 묻히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그것들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적거나 능력이 적거나
또한 낙심하는 그런 상태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